확실한 빌드야. 확실한 빌드는 그냥 웃기려고 한 거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그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저그 전 가볍게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티님 방금 사람들이 이티님 칭찬하며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은 내가 전략을 당하잖아. 똑같이 그거를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봐야 돼. 진짜 그래야 실력 늘어요 여러분들. 예, 방금 저도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경기지만 리플레이 통해서 확인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생각을 하면서 저그를 골라서 똑같이 해본 거거든요. 근데 결국 통했기 때문에 예, 낼름낼름한 거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위치, 사람 빌드, 사람 여러가지 확인해주도록 하면서 아마도 포지 짓고, 자 이번에 또 한번 스카우트 운영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고요? 뭘 한 번 더 해, 슈발. 뭘 더 하냐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고 또 나중에 또 하고 싶을 때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정찰이죠, 정찰. 자, 가보도록 하죠. 가보도록 하면서 입구를 막을 움직임 보여주고. 여기 없어요. 여긴 없어요. 여기 무조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드론 나왔죠? 앞마당인가? 아니죠. 드론 숨겼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나오네요. 이러면 캐논을 그냥 먼저 짓는다. 캐논을 짓고 멀티 나중에 해도 되니까 먼저 짓는다. 이겼죠? 잡아요. 와! 고수다. 이거는 방금 제가 왜 뺐는데 반응을 못했냐면은 비볐어요. 비비면서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방이 싸우면서 자기의 드론을 뺄 걸 예상하고 미리 나온 거야. 미리 나왔는데 프로브 올라올 걸 알고 비벼서 앞마당에 그 올라오는 그 프로브를 정확히 잡아냈죠. 계산한 것 같아요. 계산한 그 플레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긴장 좀 하고. 와, 이거 잡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잡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저거 놓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프로브로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울 수도 있어요. 잡습니다. 여기를 딱 올 거거든요. 오호! 와야 돼.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고 입구 막았고 사람 저벌리 움직임까지 커트. 좋았습니다. 초반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 상대방이 잡아냈던 것처럼 저도 잡아냈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줬어요. 받은 거 돌려줬기 때문에 긴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부터 사람이 레어 어떻게 올렸고 빠르게 올렸죠? 빠르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올렸고 긴장해야 되는 건 지금 앞마당 멀티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집중 좀 해두도록 하고요. 와, 또 비비네. 와, 이게 진짜 못하는 분들은 그냥 때려요. 그냥 때리기 때문에 프로브를 바로 뺄 수 있는데 또 비볐어요. 진짜 잘하는 겁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연속한다는 거는 실력 같거든요. 잘하네요. 잘하네. 긴장하자. 긴장해. 긴장 빨아. 빨아. 자, 갑니다. 그리고 때리고 그 다음에 질럿, 그 다음에 레어 테크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테크 올려주면서 따라갈 준비하도록 하고요. 긴장합니다. 좋아요. 이거는 근데 사내바이 뭐 캐논러시 뭐 이런거 대비를 해서 이쪽으로 살짝 왔던 것 같은 느낌이죠. 그만큼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프로브 지금 저걸 올릴 이유가 없는데 왔다라는 거는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캐논러시 이런거 생각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분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막 저그가 못한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말할 수 있어. 그건 말할 수 있지. 내가 말할 수 있어. 내가 자부한다. 사내바 잘하는 거. 질러 한번 찔러볼게요. 한 번만 찔러볼게요. 여기 사내바 지금 본진 와서 빌드 모르니까 정찰하겠다 생각이 한 거고
자, 일단은 저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빌드에 대한 완벽한 파악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로 놓쳤나요 방금? 놓친 거냐? 그냥 무시한 거냐? 무시를 한 거냐? 캐논이 두 개기 때문에 사내 본진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메바였거든. 그래서 이 질럿을 놓친 게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이 질럿으로 사내 여기 있는 드론이라도 한번 빼게 만들어주면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빼게 만들어주겠다. 잡으면 개이득이고요. 못 잡겠네요. 근데 잘 뺐고요. 진짜 잘 뺀 거예요. 이거는 뭐 반박 불가로 잘 뺐지. 스카웃 갑니다. 오버로드 어디 갔지? 오버로드 어디로 뺐죠? 아 여기 있다. 오버로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걸 못 잡으면은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 잡으려고 사내방이 지금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병력을 저걸리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박이고요. 오버로드까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내방이 이거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손해다. 신경을 저기다 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한테 편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스카웃. 자, 빌드를 준비를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갈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저도 집중력 있게 커세를 죽었고, 좆됐네요. 잘하네. 와, 이거 커세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스카우피드 핵심은 첫 커세어거든요. 첫 커세어가 한 바퀴 돌아줘야지 스커지가 바로 본진에 못 들어오는데, 이거는 큰일 났네. 스커지가 만약 본진 들어와서 이거 보잖아요. 지지쳐도 되는데. 그러면 질럿으로, 질럿으로라도 시간을 끌어줘야겠다. 시선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집중력을 100% 거기에 발휘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죠? 컨트롤 좋았고. 아, 사람이 컨트롤 봐라. 와, 지금 저분이 체력 없는 거 빼는 거 봐라.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까 분도 이 컨트롤 했거든? 근데 저런 컨트롤을 하는 분들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한다. 긴장 좀 빨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한다. 그리고 초반에 많은 이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상대방도 운영의 여지가 넘치거든? 일단은 해처리 늘리면서 5해처리 6해처리 플레이로 여기다 해처리 늘리고 히드라시크를 올라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빌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버로드 위치 발견해요. 이거 위치만 알아도 이따가 스카웃이 할 거 없을 때라도 오버로드 잡아주면 개이득이니까 잡아주고요. 성큰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있을 거고. 그죠? 히드라 그리고 해처리가 몇 개인지 스포콜이 올라가는지 볼게요. 스포콜 올라가고요. 발견했나보네. 들어왔었나보네. 내가 못봤나? 일단 스카웃 5개. 출동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중요한건 스카웃이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하는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는 걸로 끝나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버로드의 포인트를 알아요. 오버로드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오버로드 먼저 잡고 갈게요. 여기 아까 오버로드 있었거든요. 이거 일단 잡고 인구수를 끊고 간다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컨트롤 컨트롤 왜 이래 컨트롤 왜 이래. 자, 먼저부터 갈게요. 콜로니 좋아요. 오버로드 막혔네. 아, 팔런. 어우, 뭐야 뭐야. 박았네? 박았네? 안돼. 그럴? 박아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지금 안 죽은게 되게 잘한거고. 말했듯이 오버로드 포인트라도 좀 차지를 하면서 견제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카웃 충원하면서
아래쪽 한방이기 때문에 짤짤이 되거든요. 짤짤이 통해서 드론 아빠 이런거라도 줘야돼요. 로보를 빨리 찍자. 아예 수비형으로 갈게요. 이러면 사실 공격으로 변환을 해야되고. 오버로드 많이 잡았죠. 일단 긴장은 해야돼요. 일단은 지금 이득을 많이 본긴 했어. 그래서 사내방이 지금 많이 흐름을 끊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웃을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은 좀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갈게요. 긴장해라. 긴장하자. 긴장하자. 그 앞마당 쪽에 캐논을 오지게 지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리버를 끊임없이 생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들아, 이거는 예상을 했죠. 여러분들도 예상했고 저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리버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사내방 견제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리버 뽑고 캐논을 마구잡이로 지어주면서 오히려 견제를 들어간다. 수비는 저걸로 하고 공격은 이걸로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손해를 입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때려. 자, 이거를 저거 믿고 깝치는 거기 때문에 저걸 없애줘야 돼. 자, 다 잡아요. 다 잡아요. 이거 만약 다 잡고 사내방 드랍만 아니면 되는데 다 잡았죠? 드랍인가? 드랍만 아니면 돼. 드랍만 아니면 돼. 드랍만 아니면 돼. 아니라고 배제합시다. 배제합시다. 드랍이네요. 굿됐네요. 배제하면 안 돼. 배제하면 안 돼. 굿됐다. 섹스. 섹스, 씨바, 섹스.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막았나? 막았나? 막으면 되는데요. 막으면 되는데. 어쨌든 막으면 되는데. 그니까 프로가 다 죽어도 막으면 되는데. 오케이, 막았어요. 리버, 그 다음 리버, 그 다음 리버, 리버, 리버 빨리 태워. 막으면요, 아니 막으면요, 막으면은 막으면 막으면 이거 오케이 막았어. 막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오버로드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추가 공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막으면 장땡입니다. 그죠? 막으면 할 말이에요. 그죠? 지혜죠. 이렇게 잘하는 분도 이길 수 있다. 스카웃으로 양날의 검이었죠. 여기 드론 다 내주면서 상대방 선택했던 거 드랍. 근데 리버 스피드업을 빨리 찍어서 상대방이 리버로 완벽하게 커버를 했고, 오버로드가 들어왔던 거 다 잡아내니까 사실 추가 병력 끊겼고 이 병력들 또 병신이 돼버린 거죠. 또 캐논라인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빨리 재빨리 리버 뽑아낸 거 가져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뼈마리님 안녕하세요. 저그분도 잘했어. 분명 여러분들도 인정했잖아. 아, 저그분 잘하는 분이구나. 컨트롤 세세한 거 하나부터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이길 수 있는 스카웃 빌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